홍세빈. 왜? 숙제 다 했어? 아직. 어. 아니, 기타를 들고. 너 숙제할 동안 공연하는 옆에서 기타를 칠 거야. 얘가 공부를 계속 하니까 안쓰러워서 제가 졸까 봐 제가 옆에 계속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허송세월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기타를 사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, 얘가. 혼자서. 보통은 아이가 공부하면 옆에서 책을 읽죠. 야, 세빈아. 응. 너 한석봉 알아? 한석봉? 응. 한석봉이 글을 쓸 때 엄마가 옆에서 떡을 쓸었어. 애니야. 응? 아빠가 기타를 칠 테니까 너는 네. 공부를 해야 돼. 근데 신기한 건 미술할 때는 엄마가 뒤에 앉아 계시고 공부할 때는 아빠가 뒤에 앉아 계시고. 네. 아, 호텔 캘리포니아를 요새 배우고 있어요. 예. 아, 웬일이냐, 웬일이야. 내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 기타를 치면 어떡해. 그러니까 너도 공부가 안 되지. 뭔 소리야. 나가. 나가서 해. 나가서 하자, 여보. 아니야, 얘가 좋아해. 홍세빈. 응? 나가 마라. 마라. 한 편이네, 한 편 정말. 봐봐. 빨리 해. 자꾸 제가 옆에 있으라고 해요. 쟤는 심지어 자기 목욕할 때 있잖아요. 목욕할 때 옆에 와서 기타를 치래요. 뭐 이제 자기가 샤워할 때 어디 닫힌 공간에 혼자 있는 걸 안 좋아하니까 아빠한테 아빠 기타 소리 울려. 난 샤워할게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. 뭐.